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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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 TV를 잠깐만 이거를 고정을 해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고 말이야. 와이파이 보호해. 어, 어둡네. 난 어두운 게 좋더라고. 아, 잠깐만요. 쟤 이제 불이 켜질 거거든요. 어, 너무 밝은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밝기를 좀 낮추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V앱으로 오는 건 그쵸? 아, 이걸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로 그 모니터 용을 띄워놓으면 되잖아, 그치? 아, V앱을 켜봅시다. V라이브 노인 네이버 주호 V라이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동영상 해당 브라우저가 왜 안 되는 거지? 내가 이걸로 틀려고 그랬는데 안 되네. 이상하네. 아, 그럼 크롬으로 틀면 되냐? 잠시만요. 이것만 후딱 할게요. V앱 로그인 네이버. 오케이. Somebody V라이브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 모습이 지금 내 앞에 나와요. 아주 뭐가 잘 어울린다는 거죠? 오늘 제 옷 귀엽죠? 티셔츠에 붙은 하얀 거? 아, 이거는 여기 태그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세트거든요. 방금 그래서 직원분들이 이거 이쁘다고 그랬어. 오늘 일단 오랜만에 온 거기도 하고 오늘 팬사인회가 있었어서 이제 팬사인회를 하고 이제 잠깐 시간이 나서 왔는데, 일단 일단 저희가 이제 활동이 끝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제 그 뮤직뱅크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놀랐어요. 되게 놀랐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저희 노래들을 하나씩 들어보면서 이제 그 네 그 노래들 하나씩 들어보면서 좀 그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게 해볼게요. 오늘 일단 첫 번째 트라우마는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듣고 싶은 노래들 젠틀맨 일단 첫 번째 젠틀맨부터 아 이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전 개인적으로 이 노래 좋아해요. 처음 받았을 때 되게 노래가 어? 타이틀에도 괜찮겠다 했었는데 근데 이제 좀 뭔가 굿가이와 이쪽 너무 이쪽 가라로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서 저희가 어쨌든 앨범에는 넣어도 될 것 같은 곡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노래고 사실 제가 세게 랩하는 스타일을 좀 이제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에서는 뭔가 되게 젠틀맨처럼 하고 싶었어요. 젠틀맨처럼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작업하기 전에 제가 킹스맨을 잠깐 다시 보기를 했는데 첫 무드가 되게 무드 있게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I'm a gentleman 막 이런 느낌으로 가다가 그 Manners make men's 라는 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뭔가 그 대사도 넣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했던 노래가 이 젠틀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나리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좀 부드럽게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네 그런 느낌이었었고 그래서 이게 저기 날 비춘 빛의 광합성 비트 비트 할게리스인의 디엔 뭐 이런 되게 이런 느낌의 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뒤에가 이제 근데 좀 제가 가사의 의미를 좀 쉽게 풀었는데 말했다 난 말했다 난 너란 제목 위에 작가이자 각본가 시즌2에 만나자 이제 시즌2라는 건 이제 우리의 다음이 있다라는 얘기니까 내가 너희한테 우리의 SF에 시즌2가 있다라는 거를 약속할게를 가사로 내 만듦으로써 뭔가 확실히 쾅쾅쾅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말했다 난 너란 제목의 작가이자 각본가 시즌2에 만나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해볼까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앞에 이게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녹음을 하면 부스 안에 있으면 그런 걸 많이 해요. 내 파트 들어가기 전에 목을 한번 풀려고 야!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그냥 리듬 타다가 이거를 한 게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하고 들어갔던 게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앞에 가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저기 날 비춘 빛의 광합성 비트 비트 할게 리스인의 뒤에 말했다 난 너란 제목 위에 작가이자 각본가 시즌2에 만나자 뭐 이런 무드로 만들었던 노래가 시나리오에 저거였습니다. 참 우연으로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다음이 이제 드림스.
드림스도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처음에 데모를 받고 어? 야 이거 너무 내 스타일인데 했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제 파트가 뒤에 있으니까 제 파트를 한번 뒤에서 들어볼까요? 줄어도 no some bear don't be just 2016 그때부터 변한 건 너치난 이거 그래 받지 못해 to any pool 세상도 놀라 속에 우리는 하나가 돼 언격 끝이 없는 서로의 조각들만 좋은 성에 이 노래는 뭐랄까 이거를 작업을 가사를 미리 안 써놨었어요. 왜냐하면 감이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감을 생각하고 작업을 하진 않지만 크게 뭔가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그냥 이날의 기분에 따라 부스 안에 들어가서 쓰자의 마인드가 컸었어요. 컸었는데 그냥 이거는 이제 뭐 조 씨 녹음 들어가실게요 해서 부스에 들어가서 쓴 랩이었어요. 즉흥으로 그냥. 근데 이제 나중에 나와서 듣고 보니까 되게 많이 화를 낸 듯한 느낌이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이 노래 분위기에 그래도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강해요. 되게 센 노래입니다. 센 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뒷가사가 뭐였지? 아 이게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이 마디수의 차이가 갑자기 생겨버렸어요. 이날 녹음하는 날. 근데 이제 사실 녹음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마디수가 바뀌고 뭔가 주어지는 틀이 바뀌면 어느 정도 노래를 들으면서 그 감이 바뀌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살짝 돌려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 느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그게 이제 이 노래 전체적인 가사와 좀 어울리게 좀 바꾼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라이브 해볼게요. 이거 될지 모르겠네. 안 해봐가지고. 세거든요. 아아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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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진 착피 공평 따윈 없더라 못 모르지 Forward 혼자 남아 채워 나가 쫓아가다 바다를 맞고 받아 이거 진짜 세다. 이거 진짜 세구나. 네 이거는 되게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강한 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그건 거죠. 제가 뭔가에 뭐 일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화가 났거나 짜증이 나도 이거를 표출해서 사실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닫고 그래서 그냥 음악으로나마 좀 화를 푼 노래지 않았을까. 이거 어떻게 맞나 이게? 와 이거 진짜 세다. 세구나. 세네요.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거는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이제 우리 메모리가 있죠. 메모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할 게 없는 게 이거는 내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1년도 더 됐어요. 이거를 녹음한 지. 노래가 좋은데 1년도 더된 노래라 사실 감을 좀 많이 잃었어요. 이 노래에 대한 기억이 사실 많이 안 나요. 그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는 스킵. 오늘의 메인은 이제 오늘이라서를 얘기해 볼 거예요. 오늘이라서는 이제 하나하나 제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내가 아마 정말 이제 맞아요. 원래 메모리가 타이틀이었어요. 원래 언제적 타이틀이었지? 막 티얼드랍이 타이틀이었을 때도 원래 메모리랑 싸웠던 노래였어요. 티얼드랍이랑. 그랬나? 어쨌든 저 오늘이라서는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컴백하기 전에 많이 스포를 했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알았을 거고 들어볼까요? 이거는 천천히 해볼게요. 원래는 이 앞에 뭔 차이가 있냐면 데모를 들어보면 데모로 들어보면 오늘이라서는 앞에 원래 바다 소리가 있어요. 파도 소리가. 들어오면 파도 소리. 파도 소리 들었어요? 원래는 파도 소리가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음원에는 파도 소리가 빠졌죠.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여름에 냈으면은 파도 소리를 넣었을 거예요. 근데 겨울에 넣기 때문에 파도 소리를 뺐습니다. 왜냐면 겨울 바다는 추우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데모 버전을 원하셔서 해서 좀 얘기를 해서 제가 데모 버전은 사운드 클라우드로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이거 멤버 한 파트마다 해줄게요. 태양이. 이 파트는 개인적으로 제가 태양이한테 그만 녹음하라 했었어요. 왜냐면 이 지금 나온 보이스가 처음 자 시작해볼게 태양아 하고 받은 첫 번째 트랙이 이 지금의 우리가 음원에 쓴 노래인데 듣자마자 너무 팝스럽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쉬우니까 더 해봐 이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쓴 노래면 내가 원하는 보이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는데 태양이가 더 해보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킵해둔다고 해요. 저희는 이제 살려두고 저장을 해두고 태양이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나서 결국엔 전 다시 이걸 썼어요. 왜냐하면 사실 처음이 제일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태양이가 너무 자기가 잘 파악을 해왔고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녹음본입니다. 너무 이쁘잖아요, 태양이 목소리가. 그러니까 저는 언제부터였을까? 같은 것은 간, 고. 이끝 단어들의 끝나고 나서 남는 음들 있잖아요, 숨소리들. 이것들을 들은 건데, 이것들이 이 노래와 너무 어울렸던 거지. 그래서 이걸로 썼습니다.
태영이한테 미안하지만 사실 태영이는 아직 몰라요. 근데 태영이가 너무 잘했어요. 서로 처음 봤을 때 우리 둘의 느낌은 믿지 못해. Love, love, love for you. 차, 로운이는 제가 오래 지내와서 알지만 로운이 톤 자체가 사기입니다. 톤 자체가 타고난 톤이고 음색이 너무 미쳤어요. 이 음색이. 그래서 그리고 그 저는 얘가 그 러브라는 단어를 할 때 이 발음 굴리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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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를 엿다가 넣었어요. 원래는 다른 가사였는데 로운이한테 맞춰서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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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를 넣었습니다. 믿지 못해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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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you. 이 부분은 원래 제가 써놓은 가사들이에요. 이거는 재윤, 태양 어쨌든 몇 명 멤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만든 가사인데 전체적으로는 제 가사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찬이한테 이 부분 너가 바꿔서 너가 원하는 대로 써라 했는데 찬이가 제가 쓴 가사가 맞다고 자기는 생각이 든다라고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찬이한테 녹음을 이제 그럼 들어가서 해봐 했는데 랩이 아니고 이게 되게 멜로디컬한 멜로디인데 그 랩톤인데 되게 그냥 전체적으로 이 뭉글뭉글 저는 디렉을 그냥 찬이야 뭉글뭉글하게 해줘. 전 되게 추상적인 디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여름 노래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너 이거 이렇게 해줘 막 뭔가 이거 음이 이만큼 뭐 플랫이 됐고 어디에서 어떻게 됐고 피치가 떨어졌고 이런 걸 절대 싫어하고요. 할 줄도 모르고 심지어 그냥 전 그래요. 뭐 예를 들어 지윤이 형이면 형이 여름에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와서 씻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햇빛 쐬면서 거실에서 낮잠 잔다고 생각하고 불러줘 라고 하는 추상적인 디렉을 하는 디렉터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해요. 제 스타일이 그래서 멤버들과 이런 게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찬이가 그냥 찬이야 이거 그냥 몽글몽글하게 하면 끝나. 아마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우리 둘은 파도에 내 몸을 싣고 몽환적인 흐름에 맡겨 멈춰진 공간 속 우리 내 시선에 먼저 가는 yeah.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되게 그렇게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휘영이는 휘영이가 랩을 수정을 해줬어요. 동시키는 거 나답지 않겠지 알잖아 사랑의 진심이고 한계는 이미 커 내 나이 23 아직 작지만 달렸어 너랑 몸을 오늘 이 가사 보고 진짜 조금 기분이 되게 이상했어요. 갑자기 또 이상한데 우리한테는 한없이 막내인 동생들을 좀 알았던 친구들이 누군가를 아끼고 함께 가고 막 사랑할 줄 안다는 거를 가사로 담은 걸 보고 너무 너무 충격 먹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려 말로 널 감동시키는 거 나답지 않겠지 알잖아 사랑의 진심. 여기가 그저 그런 말로 나답지 날 감동시키는 건 나답지 않겠지 알잖아 사랑의 진심인 거. 그리고 뒤에 함께라는 의미는 커 내 나이 23 아직 작지만 들려서 너란 꿈을 위해 이 자체가 좀 우리 다 정말 같이 잘 컸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가사였어요. 너무 수정하라는 말 저는 웬만해서 멤버들한테 수정하라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쓴 가사보다 더 진심이어서 내 가사가 더 이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우리 동생의
감사했습니다. 자고로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재윤이 형과 태양이의 파트들은 자기가 쓴 가사들에만 제가 그 사람을 배치했어요. 왜냐하면 가사를 쓸 때는 자기가 부르면서 쓰기 때문에 자기의 입에 맞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태양이나 이런 부분에 재윤이 형의 파트들은 다 자기가 썼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한테 배치를 한 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재윤이 형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게 그냥 가사만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표면적인 가사라서 단 하나 너 내가 지켜줄게 내 모든 건 너 is for you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글거릴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멜로디에 맞춰서 쓴 거를 봤을 때 재윤이 형의 보이스가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잘 조화가 됐던 가사입니다. 영빈이 형은 뭐 되게 뭐랄까요?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 줬어요. 되게 좋아해 줬 사람이었고 이 노래를 작업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어서 믿고 있었고 믿음에 부응을 한 가사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 데모에 있던 부분이었고 다원이 형이 후렴 전에 쳐주길 바랬었어요. 아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모든 사람이 후렴에 한 번씩 넣게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이걸 녹음할 당시에 다원이 형의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았었어요. 진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파트를 어쩔 수 없이 줄이게 된 상황이었고 로운이도 스케줄상 한 번밖에 녹음을 못할 상황이었어서 조금 조절을 했었어요. 멤버들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윤인성 재윤인성으로 가되 마지막 후렴에는 꼭 한 번씩은 다 불렀으면 좋겠다. 만약에 거기에서라도 못 부르는 상황이 온다면 훅에서는 모두가 나와야 된다라는 보컬들이 무조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다원 형의 톤을 되게 좋아하는 작가라서 다원 형이 제일 포인트가 되는 마지막 후렴구에 시작을 하길 바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다원이 형이 배치를 했고 로운이가 스케줄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훅 부분에는 무조건 로운이가 다 들어갈 수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재윤인성은 이 노래를 워낙 오래전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라서 소화를 너무 잘했지. 재윤이 형은 심지어 거의 새벽 3, 4시까지 저 작업하고 있을 때 와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성이 형은 이제 데모 버전을 했던 사람인데 이 3년 사이에 목소리가 성숙해졌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되게 성숙해졌어. 옛날에는 청아하고 청량한 소리였다면 이번에는 되게 성숙해진 보이스가 나와서 되게 더 진심이 새겨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아마 훅 부분
훅은 훅 부분은 원래는 저의 가사로 다 가려고 했었다가 이제 멤버들이 가사를 쓰면 저한테 와요. 저한테 왔을 때 훅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멤버들이 쓴 가사들을 한 음절이라도 다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멤버들의 단어, 문장, 음절을 다 넣었어요. 다 섞은 게 지금의 훅 가사예요. 그래서 네, 저한테는 되게 제가 제일 머리를 싸매면서 잘 어울리게 다듬은 부분이 훅 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별들 사이 지나 잊을 수 없는 오늘을 온몸 다해 안을 거야.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for you. 이 부분은 이제 원래는 제가 막 바다, 모래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걸로 아는데 영빈이 형한테는 되게 뭔가 되게 밤에 누워서 별 보면 좋잖아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접합해서 작업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게 너를 바라보고 무슨 짓는 너를 향해서 그대가 나만의 별이 되어준다면 행복할 수 있는 하늘이 되어준다. 이 제 파트들은 이제 원래 제가 데모 때 했던 가사죠. 이 부분 아 이거 언제 수가 이렇게 됐냐. 근데 이제 원래는 하루는 모두 있게 너를 바라보고 웃음 짓는 너를 향해서 되게 세게 해놨던 부분이었는데 멤버들 제가 마지막에 녹음을 했거든요. 멤버들이 뭔가 멤버들한테 내가 원했던 것도 몽글몽글하고 이런 진심이 담긴 거였는데 내가 여기서 센 것도 웃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래를 부른다 생각하고 이제 작업을 했던 부분이었고 제가 포인트를 준 가사는 이제 제가 보통 보면 너의 주위 너란 지구에 뭐 너의 주위를 도는 달이 되어줄게 뭐 이런 가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별과 하늘이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그래서 그대가 나만의 우리만 봐주는 별이 되어준다면 이제 그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별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런 하늘이 되어주겠다라는 얘기를 담은 겁니다. 나만의 별이 되어준다면 행복할 수 있는 하늘이 되어줄게. 더 사랑할 거야 널 그 누구보다 더 따뜻하게. 이 부분은 재윤이 형이 썼지만 다원이 형이 벌스에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원이 형한테 넘겼던 가수 파트. 그리고 아 이것까지 오픈을 해도 되는 거겠지? 이거에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제가 제 파트 얘기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어디였지? 뭐였더라 그게? 그게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이게 뭐였냐면 내가 쓴 노래 가사 중에 하나의 연결된 가사였던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뭐였지? 어쨌든
사랑을 알게 해주어서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 이거 재윤이 형이 쓴 가사 부분인데 이거를 보고 새벽에 제가 재윤이 형한테 전화했어요. 난 이거 무조건 쓴다라고. 왜냐하면 되게 단순한 표현인데 맞잖아. 너가 나한테 사랑을 알게 해줘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됐어를 제가 생각을 왜 못했을까 이런 표현을. 그래서 놀랐어요. 되게 놀랐고 그거를 넣고 거기에 재윤이 형을 배치를 시켰죠. 그리고 제가 음색을 좋아하는 우리 다원 형이 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나왔죠. 이때는 원래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악기가 있었는데 다원이 형의 목소리가 아카펠라처럼 되게 뚜렷하게 나오길 바랬어요. 그래서 악기를 없앴어요. 거의 다 뺐어요. 그냥 코러스와 기본적인 코드 진행만 넣고 악기를 전체적으로 다 줄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다원이 형이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이라서 곁에 있어줘서 함께한 시간 내 소중함을 느껴 제 파트를 많이 줄입니다. 제가 쓴 거기도 하고 그만큼 내가 양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웬만해서 줄이는데 이 노래만큼은 엔딩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줄만 제가 하고 그 앞에는 모든 보컬을 다 생각을 해왔는데 이 파트 부분을 누굴 시킬까 생각할 때 제 방에 들어온 게 재윤이 형이어서 형 엔딩 할래? 이래서 좋지? 이래서 엔딩은 재윤이 형한테 줬습니다. 행복한 오늘이라서 함께한 오늘이라서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이라서가 이런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저를 모르겠는데 아마 오늘이라서가 오늘이라서를 마지막으로 제가 긴 시간 동안 작업을 좀 쉴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어느 순간 되게 좀 충격을 생각이 많아진 게 작업을 하고 봤을 때 작업한 노래들이 다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지친 거죠. 그러니까 뭔가의 발전이 없이 다 똑같은 진행인 것 같고 똑같은 멜로디인 것 같고 라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6개월 정도를 제가 작업실 문을 잠가도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 뭔가 발전이 없이 바뀌는 거 없이 계속 그냥 앨범에 넣어야 돼서 앨범에 넣어야 돼서란 마인드로 작업을 해왔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저를 되게 지치게 만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잠깐 좀 그 생각을 좀 티얼드랍 때쯤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앨범이 저한테 저희한테 제일 되게 정말 뜻깊은 앨범이니까 이 앨범에서 뭔가 유종의 미를 거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오늘이라서를 어떻게든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한 거였고 들어와서 너무 다행이고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정말 잠깐이었어도 1위를 만들어 주심에 되게 정말 아름다운 유종의 미였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1위 놓고서 또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안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조금 저를 리프레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콘서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계획은 하고 있어요. 정말 계획을 하고 있고 뭐든 하고 싶고 무조건 정말 대면을 너무 하고 싶지만 이 시기상 봐야겠고 그리고 정말 대관이란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근데 뭐 모든 간에 상황이 다 맞는 조건 하에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네. 사실 원래 콘서트를 올해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였고 솔로곡까지 다 미리 써놨던 상황이었는데 하게 된다면 그 노래가 오늘이라서만큼 빨리 보여주고 싶은 노래였어서 그 노래를 보여드리는 게 정말 마지막 자작 뭔가 잠깐 쉬기 전에 자작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제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갈비뼈도 많이 붙었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병원을 또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제 몸을 아니까. 그리고 오늘 이제 브이앱을 한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리뷰하고 싶고 한 것도 있고 또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되게 응원을 해준 게 오늘 어떤 분께서 우시더라고요. 자기가 진짜 힘들 때 그때가 어느 날을 듣고 되게 이렇게 했다 하시면서 우시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지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오랜만에 제가 부를 수 있는 노래들만 하나씩만 부르고 저는 이제 가볼까 합니다. 오늘 일단 웃어나 보자고를 많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웃어나 보자고를 저도 오랜만에 모르겠어 못할 수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해볼게요. 내일 매일이 반복되는 지루한 썸네일 다 후퇴 동발 발레퇴 왜 모두 내게 바라기만 한가 매일매일 God check me 내 말이 맞춰 샤프해진 기분 알죠 맥기는 시간만은 욕먹 내 오늘도 야야 내가 말했어 이럴 때 화끈하게 나 좀 바꿔야 돼 한 번 들어볼래
반항을 꿈꾼다고 내 손을 잡을래. 이해 못하겠어 왜 나는 나인데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라 하니 왜 마지막 경계 한 번 들어올래. 못하게 그냥 웃어나보라고 애호장이 나 웃을 일 없다고 앉아있지만 말자고 모두 다 같이라면 같이 웃어나보자고 애호 Won't you stay with me 아 너네 샴페인 너는 시원하니 뻥 뚫리니 뚫어 뻥뻥 개운하니 한때 개운산에 등산 뒤에 등목 같네. 그래 다행이지 너는 너의 아직 그게 너이기에 멋있는 너 아니 그때 그 노래 하나로 호주가면 일걸로 퉁쳐 믿고 있었지 뭐야. 인생이 아름다우려면 너가 먼저 빛나게 그래. 한번 들어볼래 바람을 꿈꾼다면 내 손을 잡을래. 이해 못하겠어 왜 나는 너인데 내가 아닌 나는 내가 되라 하니 왜 마지막 끝에 한번 들어볼래 답답하게 아니 답답하네 담아두고 그만 담아두고 다 토트를 뱅뱅 사주 너에게는 활활 나는 너의 키를 너가 만들어 나란 파란 파란 뭐 별걸 계속해 웃어보자고 똑똑하지도 않은데 웃기지도 않다고 저는 깊해지지 못하게 그냥 웃어나보라고 애호장이나 웃을 일이 없다고 앉아있지만 말자고 모두 다 다치라면 같이 웃어나보자고 에요 지금부터 있을 말이죠 한마디는 내가 그냥 비워줄게 내가 시작하면 그냥 웃어 시작 끝 놀자 1,2,3,4 있을 말이자고 그냥 웃어나보자고 행복을 바란다면 내가 곁에 있겠다고 웃을 말이자고 그냥 웃어나보자고 행복을 바란다면 내가 곁에 있겠다고 이거 노래 좋다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아 되게 슬픈 노래네 이거 가사가 좀 그렇다 이 노래 하나로 이 노래 하나로가 제가 제 원픽 가사 어딨지? 어 가사가 없네 가사 아 이거다 주는 게 머릿속은 까맣게 이해해보려 하면 나는 그렇게 내 손은 타는데 내 손은 잡을 게 없는데 허전한 게 오늘도 이렇게 내가 내게 말했었던 것 같아 이 현실이라는 게 내가 내게 말했었던 것 같아 곁에 있어준다는 게 이 현실 그 상황 어떤 미련 또 다른 부담 모든 게 나에게만 오는 것 같아 왜 빌어먹을 세상이라는 게 여기부터 할게요 또 다른 부담 모든 게 나에게만 오는 것 같아 왜 빌어먹을 세상이라는 게 꿈 그거마저 말도 안 된다던 것 꿈 그거마저 뭔가 감싸준단 것 다친 마음 씻어둔 위로 어두운 밤만이 내게 주는 위로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너는 혼자가 아냐 날 믿어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위를 둘러봐 나 웃고 있을 거야 이제는 나
항상 아쉬운 밤 난 또다시 시간을 거꾸로 걱정하지는 마 항상 이 주위에 있어 내 걸음만에 그 안에 네 보름에 달려볼게 넌 진짜 왜 이래 벌써 파래 Hey please be my leader 3년간 우리 같이 달려왔잖아 우리 가족이잖아 내 사람 넘어서 살아 그 모든 게 잘 되길 바라 행복하고 날 잊지 않아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이 노래 하나로 숨막혀온 너의 일상을 모두 처리로 모두 제자리로 다시 시작할 땐 너 하고 싶은 거 그거 그냥 하면 돼 분명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날 믿어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주위를 둘러봐 날 웃고 있을 거야 이제는 다 같이 You wanna feel with me You wanna feel with me 네 곁에 있어줄게 이제는 다 같이 자 이 노래 녹아 빠지게 다 나름의 감사하게 하지만 이대로 끝났다면 기왕이면 활짝 웃게 지금 이 가사 쓰는 와중에도 내 눈에 눈물이 흘러 슬퍼서 우는 게 아닌 내 진심을 전할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내가 끝나지 않을 게 끝나더라도 내 사람들과 함께 끝은 아름답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날 믿어봐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날 웃고 있을 거야 딱 두 개만 더 하고 갈까요? 그때 그 어느 날 아 이거도 또 울었대 나 충격 먹었어 날도 비가 그치지 않았다는 게 날씨도 짙고 진짜 아니었다는데 난 내게 운이 뭐라 비에 엿박혔더라 신발이 하나 없더라 그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사라졌더라 어제 운이 변해가고 익숙함이 익숙해져가고 소중함을 잠시 잊었다면 후회하고 돌아가도 이미 말해 보시겠다 의미 없는 꿈 의미 없는 꿈 후회로 가득 차서 그 너의 눈에 오신 의미 없는 의미 없는 밤 yeah. 홀로 남은 밤 홀로 yeah. 남은 밤 굳이 날 찾는지 부지 이 안에 마주 놓은 중결 부은 눈을 감고 눈에 묻지 굳이 날 찾는지 부지 이 안에 마주 놓은 중결 부은 눈을 감고 눈에 묻지 굳이 날 찾는지 부지 이 안에 마주 놓은 중결 부은 눈을 감고 눈에 묻지 굳이 날 찾는지 부지 이 안에 마주 놓은 중결 지나면 시간이 거꾸로 돌아갈 거라는 그런 착각나는 애초에 고개 숙이려는데 왜 막아서 왜 지금까지 말해왔던 내 사람 내 가족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더 잔인하게 내게 상처로 굳이 널 찾는지 굳이 이 안에 마주 놓은 중결 부은 눈을 감고 눈에 묻지 굳이 널 찾는지 굳이 이 안에 마주 놓은 중결 부은 눈을 감고 눈에 묻지 굳이 널 찾는지 굳이 이 안에 마주 놓은 중결 부은 눈을 갖고 노래 못해 굳이 날 찾는지 꾸준히 안에 마주 놓은 충격해 시간이 흐르듯 조금 더 나를 이끌듯 조금 더 기억할 길을 걸어 그때 그
좋네. 좋군. 오늘 왜냐하면 제가 약속했거든요. 저한테 노래로 이렇게 했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꼭 라이브 키고 제가 한번 꼭 다시 불러줄 테니까 울지 말라고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생일이신 분도 있어서 부탁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오늘 꼭 이거를 진짜로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은 마지막 축제로 마무리를 해볼까요? 아, 비열론도 비열론 마지막 축제하고 가야겠다. 비열론은 짧으니까. 각자 꾸미기 나름 처음은 다 비슷한 것 같아 각자 꿈꾸기 나름 한없이 맑았던 주호라는 아이였어 매일 밤 하늘을 보면서 저 우주까지 둘이 둘이 그려가자 나와 우리 둘이 우리 몇 시에 만나 영영씨 영혼본을 가리키는 순간 숨소리로 난 오늘 너를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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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상이 적기에 삶이 쉽지가 않아 알아 알아 What I got some wrong on You know that my father hey. 이미 태어나는 태어나는 놈을 수지 한 척이 한 척이 날 바라보는 시선들의 기분이 좌지 우지대 내게 구호는 안 돼 없어도 돼 자가 편해서 그래 oh no 바다니 가둬둔 채 가둬둔 채 I just wanna be alone I wanna stay in my room be alone tonight 네가 내 앞에 경지는 밤 tonight oh please let me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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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be alone no no yeah 내 앞에 매일 밤에 내게서 멋있네 축 처지게 너를 향한 그리움만 커지네 맘이 흩어지게 I wanna change my life I wanna change my tongue You just be alright You see me right. Just let me don't wanna be alone 내가 항상 말했던 것들 그것만 바라보지 나는 단지 시덥잖은 핑계 하나로 무대를 무서워한 나는 알약 두 알에 내 두 시간을 맞게 또 시간을 가져 장책하는데 누가 내 옆에 있었나요 난 저 구석에 박혀 울고 있는데 그래마저 내가 말을 내게 써야겠어 야 그래마저 내가 혼자 멈추면 안 됐었어 다 지난 시간들에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의상하고 이제는 모두와 같이 결해 난 혼자가 아니야 내가 깨치라도 너와 난 지키고 끝나 진짜 힘들다. 아, 이 노래가 이 노래는 진짜 어떻게 왜 이런 라인을 썼을까? 아, 샴페인도 있었구나. 샴페인 마지막 축제 진짜 엔딩. 정말 엔딩. 샴페인은 해야지. 작업실에 앉은 난 주위를 둘러 에이 조명마저 내가 아닌 평안의 비추 내 에이 고요함에 지념에 두 눈을 감을 때쯤에 후루가 내게 안기면 내게 입 맞추네 에이 트래픽 기름이 에이 여긴 내 휴게소 행사 뒤 에이 그만통 관중을 뒤로 한채 홀로 남았을 때 공허함 에이 후루야 아빠 건반을 칠테 의자에 앉아 그냥 있어줄래 후루가 건반을 갖춰주더게 발라드가 재즈로 변했네 점차 꿈이 돌아가 그 뒤로 아름다워진 내 삶이 화끈하게 불어했지 꽃꽃이엔 그마저도 혼자였던 내 이제 네가 내 고가 돼줄래 Champagne and you are tonight
날 보고 파악하는 입맛 살아갖고 빼빼거리는 꼬라지 불바에 무시하고 잔들어 나를 위해 Won't you stay with me? I love it You want a champagne and I love it now Wine and kiss my lips with champagne and you Tonight I want you and you 지금 남들이 보기엔 난 또 이러다가 집에 가면 혼자라서 못 자기고 못 자는 것 같아서 후회하지 말아야지 남은 몇 마디 성대를 넣고 갈아야지 감자 빼고 집 가서 샴페인 나 같이 갈비뼈요? 괜찮아요. 갈비뼈 하나에 제가 지지 않습니다. 아, 뱅뱅도 있네. 이런. 그치, 뱅뱅은 또 이를 수 없지. 자, 그럼 진짜 뱅뱅하고 마지막 축제하고 이제 진짜 가야겠다. 왜냐면 이제 진짜 가야 되거든요. 언제 또 해주, 언제 또 제가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있겠어요? 내 노래를 듣고 고맙다고 위로를 받고 좋다고 해주는데 제가 이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지금 내 기분 맞지? 불장피어
빛이 되어 나를 비춰 지쳐있던 긴 하루가 너 때문에 사라져가 기쁜 하루였지만 그 하루도 저물어가 이전에 말했었겠지만 이 노래 하나로 축제하고 빠이빠이. 아니다, 마지막은 오늘이라서 듣고 갈래요. 오늘이라서 곁에 있어줘서 함께한 시간.
소중함을 느껴 너뿐이라서 조만간 또 봅시다. 안녕.